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토론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회의 전체 사회는 홍익대학교의 전성인 교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로는 정경유착을 유발하는 정치 경제적 문제 진단이 개혁 방안에 대해서 연세대학교의 손창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 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의 이봉희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우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 재정팀장이신 홍수탁 회계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경제사회연구원의 김공회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진방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하시는 김성진 변호사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민병두 의원님을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정경유착의 고리에 어떻게 끊을 것인가 토론회에 많은 관심 가해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근데 제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이 토론회만큼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12월 8일 날 탄핵 의결하기 전날 제가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제 개혁입법의 황금기가 왔다. 국가대개혁 할 수 있는 시기. 그게 아마 이번 2월 국회가 아니겠느냐.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4월 달은 4월 임시국회는 대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입법적 성과를 기여할 수가 없을 것이고 또 6월 달 되면은 정부조직법 등 몇 개 법을 통과시킨 거 이외에는 새로운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2월 달에 정말 입법국회 개혁 입법의 황금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서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조어들이 나왔는데 제조산하니 뭐 국가대개혁이니 그것도 각 당이 2월 달에 우선 통과시킬 개혁입법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이 시점까지 각 당의 수석부대표나 정책위 의장 간에 전혀 개혁입법에 대한 합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법안심사소위는 거의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이어서 참 마음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가 그냥 그 메아리 없는 토론회가 안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더 큰 압박이 돼서 10월, 11월, 12월 광장에서 있었던 요구가 실제로 법과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시 한번 간절히 표현하면서 오늘 토론회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회를 맡으신 전성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경유착과 경제권력,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당한 거래, 정경유착의 고리에 어떻게 끊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이 그나마 야삼당 공조체제가 남아있는 아마 사실상 대선 전의 마지막 국회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벚꽃 대선이 지나가고 나면 서로 또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또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혁입법이라도 이번 2월 달에 통과를 시키자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계산이고 또 국민적인 열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국정농단 사태와 그 뒤에 깔려 있는 경제권력과의 결탁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최소한이 아닌가
이것조차 못한다면 저희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얼굴을 들 면목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아주 권위자 두 분을 이제 발제자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발제해 주실 분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손창원 교수님입니다. 정경 유착을 유발하는 정치 경제적 문제 진단 및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그냥 진행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의 손창원입니다. 뭐 권위자나 전문가라고 하기보다는 이번에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건과 관련돼서 한 두 번 정도 제가 발표하고 토론을 좀 맡은 적이 있어갖고 아마 좀 불러주셨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그 회사법을 주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올 정경유착 근절 방안 중에서 사회 경제적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 주된 연구 분야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정경유착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경유착의 폐해하고 정경유착 근절 방안, 특히 근절 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사용할 수 있나요? 그쪽에서요? 네. 일어서서 할게. 예. 예, 우선 그 정경유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우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경유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그 정치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어떤 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조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대치구 행위라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정경유착이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바로 부패와를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정경유착 부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정치 엘리트 집단의 부패와 바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경유착의 원인과 관련돼서 역사적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우선 뭐 멀리 가면은 조선시대였던 부패 관습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가까운 근인의 경우에는 군사독재 시대였던 정부주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벌의 탄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수출 주도형 기업과 그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돼서 특정 기업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원들을 이렇게 몰아주는 집중시켜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정치 권력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그런 악습의 고리를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정권 유지선으로서 통치 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벌의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이제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억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부패와 관련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칼국수로 대표되는 뭔가 청렴한 이미지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부패 특히 뭐 아들인 김현철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부패 사건들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그런 어떤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제도화된 어떤 측면으로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도 이 정경유착과 관련된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했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었고요. MB 정부가 들어서면은 완전히 또 다른 어떤 길로 가는데 능력 없는 게 부패한 것보다 능력 없는 것보다 부패한 게 낫다라는 이런 말까지 공교연히 들릴 정도로. 그리고 청렴위원회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을 하면서 이제 부패라는 것이 정부의 어떤 그 시책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효율성과 성과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을 통해 민주주의 후퇴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일종의 이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은 집단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비리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어떤 경향은 마찬가지로 반복이 돼 왔고 심지어 이제는 대통령이 연관된 정경유착 부패가 다시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부패방지법인 그 김영란법이 이때 통과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의미가 있는 법인데 그 법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됐다는 그런 자체를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원인으로는 어떤 6.25 문화의 학연, 혈연, 지연 위지의 어떤 그런 이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그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오고 특히 비공식 집단의 형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권력 남용 현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선물 문화도 이 그 유교 문화와 관련돼서 얘기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비용 정치 구조도 굉장히 많이 해결은 됐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비용 정치 구조도 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기업으로부터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을 받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하고요. 그 뭐 오세훈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전에 이제 그 선거법 개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미국의 경우에는 시티즌 유나이티드 사건에서 기업에 의한 후원을 금지했던 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업에 의해서 기업이 이제 후원하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금지가 돼 있는데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미국에서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기본권의 입장에서 좀 보면서 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미국의 어떤 정치 개혁이 실패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제공한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된 거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그게 요즘에서 가장 개헌론으로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어떤 집중된 권력 구조가 굉장히 많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가 다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의사결정 권한이 인사권을 매기로 해서 이제 행정부에 있는 관료 집단을 통제를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중된 권력에 대한 견제가 전혀 미비한 그런 상황에서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이 또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이 지금 현재로서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치, 그 다음에 역사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을 말씀드렸고 경제제도적 원인으로서는 과도한 사전 규제 제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규제들이 좀 많이 있고 정부 규제들이 참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 규제가 많은 산업일수록 결국에는 정경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가능성이 좀 상존을 하고요. 면세점 인가 사례는 이번 그 게이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었죠. 좀 면세점 인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러니까 진입 규제거든요, 일종의 그런 진입 규제와 관련돼서 언제든지 정경유착과 관련돼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에 기업으로서는 규제 담당자만 매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의 만사형통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죠.
뭐 방통위 가면은 뭐 KT 장학생이니 SK 장학생이니 뭐 이런 식으로 뭐 공고견이 얘기되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관료들이 기업에서 포획되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도 굉장히 그 정경 유착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너 중심이었던 기업 경영이 어떤 재벌의 오너는 거의 초업적인 존재로서 존재를 하고, 현재로서 상법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원인이 이제 되고요. 그 회사법에서 지금 경영감시 장치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전혀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형법, 그러니까 검찰에 의해서 배임죄나 횡령 같은 걸로 결국에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어떤 그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결국에는 비자금을 이제 그 발생, 그 가능, 비자금의 어떤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정경 유착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대표적이겠죠. 경영권 승계나 범죄와 같은 약점을 가진 재벌이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뇌물을 주고 아니면은 정경 유착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정경 유착에 대한 폐해는 우선 국정 운영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운영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자기의 어떤 잘못을 막아준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소비자를 무시하게 되고요. 그런 어떤 상황이 현재까지 다 현재까지 어떤 기업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그런 현상도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경유착은 기업 내부 부패 원인으로도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뇌물을 주려면 비자금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회계 부정을 해야 되고요.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청업체로부터 부정익을 수수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정경유착 자체가 굉장한 불법적인 요소 일들을 많이 발생시키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청탁문화하고 연칠문화가 순환적으로 확산이 된다. 청탁은 공격적 청탁하고 수동적, 그러니까 방어적 청탁을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해달라는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이 방어적 청탁인데, 공격적 청탁이 굉장히 그 빈발하게 되면은 방어적 청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적인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정경유착은 사회적 가치관의 전도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혈세의 낭비가 되고요.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뭐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뭐 필요한 예산도 있었겠지만은 문광부에서 최순실 예산으로 얼마나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더 악질적인 거 아마 홍승탁 회계사님이 많이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노후 자금을 날린 그런 그 사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재용 일가에게 그 무상 이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건전한 경제 발전이 이제 저해가 되고요. 제대로 그냥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보다는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할 거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정경유착의 문제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부군을 자용한 만큼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엔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정치 영역과 뭐 경제 영역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 그 경제 영역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굉장히 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시행을 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카운터파트인 정치 영역도 똑같이 청탁금지법의 어떤 강고한 시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청탁금지법이었던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앞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그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좀 시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탁금지법의 현재 문제는 너무 지금 포괄적인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의 어떤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려들을 나중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한계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직무 현재 직무 관련성이 있는 그런 자들 간의 어떤 그 청탁과 그 다음에 금품 수수반을 금지하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은 워낙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규제 권한의 분권하고 민관화 부분도 아마 좀 계속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행정부에서 행사하는 규제 권한이 결국에는 정경차익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권화하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이양을 하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검찰개혁은 방어적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기업들이 뭐 결국에는 검찰을 제일 무서워하죠. 제일 무서워하고 그런 그 검찰을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그 검찰의 어떤 그 구조로는 정경유착 차약을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수처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고요. 검찰 자체를 좀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영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나라가 그 사전 규제가 굉장히 강한 국가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정경유착의 가장 큰 고리를 형성한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였던 사전 규제 권한을 사후 규제로 좀 과감하게 전환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방안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아니면은 그 정관예우 근절 여기서의 정관예우가 왜 나타나냐면은 사법적으로 사후 규제라는 거는 이제 사법부에 가서 나중에 해결을 하자는 건데 그 사법부가 정관예우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판단의 어떤 불공정함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공평함의 시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면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방안이 전제를 하지 않는 사후 규제의 전환은 결국에는 이제 뭐 기업들하고 재벌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아님을 조금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 지배 구조를 개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상법 규정이 현실과 굉장히 그 괴리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상법에서도 지금 현재 뭐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상법 내로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고 대기업 집단법, 기업 집단법을 새로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권한하고 책임이 전혀 불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는데 현재 뭐 삼성에서 미전실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자하고 책임을 지는 자하고 전혀 이제 맞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 견제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 외부 감사 제도를 좀 실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외부 감사 제도 실질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그 외부 감사가 경영진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 감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경영진을 감시하는 그런 구조로 방향으로 이렇게 그 외부 감사가 그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사회 독립성을 좀 그 강화, 이사회 독립성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결국엔 독립성이라는 것은 대주주하고 오너로부터의 독립성을 독립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발의한 그 상법 개정안에서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실질적인 경영 감시 방안으로서의 어떤 근로자 경영 참여하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경영 감독의 존재로서 정보 공시 제도를 좀 확대시킬 필요성도 있는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경영 참여만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법에 그 이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은 없는데요. 그 미국 회사법에는 이사가 타인으로부터 명령이나 지시를 받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서로부터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독립적인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이제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우리 상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서 우선은 이사가 독립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이제 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서 백지화가 된 상법 개정안에 집행임원이 의무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정 뭐 전부는 아니고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이제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현재로서 이제 일정 그 규모가 되는 규모 이상이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그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회사도 마찬가지, 그 국가와 맡은 그 동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에는 실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회사 지배 구조에서는 명목상으로 이제 그 뭐 감사제도라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임원을 만약에 그 오너가 맡든지 아니면은 경영자가 맡으면은 감시 권한을 이제 그 이사회에 이제 그 두는 그런 방안에서 분리라는 거죠. 업무 집행 기능하고 감독 기능을 분리라는 그런 방안입니다. 이런 방안도 회사 지배 구조 개혁으로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뭐 저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 감사는 3% 이상 대주주 그 의결권이 3% 이상은 그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는 또 그렇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이사의 경우에는 따로 이제 분리 선출하도록 하던 그런 규정이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것에 더해서 어쨌든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사회 이사가 전부 내지는 3분의 이상이 그 이상으로 구성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사 추천위원회도 독립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모조리 사회이사로 좀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금 회사 지배구조에서 가장 큰 틀이 이제 주주 위주의 주주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주중심주의하고 이해관계자 뭐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지배구조가 있는데,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이제 회사가 주식회사가 제대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책을 3월 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보회사법이라는 책을 하나 지금 제가 해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를 이제 좀 주장하는 그런 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경영 참여가 왜 이제 그 중요하느냐. 결국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 회사 내부 정보를 그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그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절충적인 방안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안으로는 사주 우리 사주조합이 이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좋고요. 뭐 노사협의회 같은 그 기구를, 그러니까
뭐 통해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할 수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 같은 데서 선출된 근로자가 아닌 어떤 그런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을 하고 그 중에 1인 이상을 반드시 주총해서 사회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그 사회이사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기능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시는 뭐 지금 공시제도가 결국에는 재무정보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무정보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의 어떤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만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더 넓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책임 정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함해서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나 환경 그다음에 노동 이런 부분까지 어떤 정보공시까지를 요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어디서 말씀 뭐 얘기를 좀 주장을 한 게 있는데 경영 기업 지배권을 승계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만악의 근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처음에 어떤 그 회사를 설립해서 오너가 경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은 창업자로서 당연히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본인이 어떤 또 이제 나름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재 이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은 경영권 승계가 있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이제 전 국가적인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좋은 회사가 그냥 한꺼번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저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제가 굉장히 그 존경하는 그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그 법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유주의적 평등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로널드 드워킨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한 존 롤즈의 그 정의론을 이제 법학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변용을 해서 구체화시킨 분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어떤 그 이 정치 철학 내에서는 자유권이 아니라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에서 그 해당 시민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취급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고 그것이 없는 정부는 오직 독재일 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정경유착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부에 의한 자원의 배분 권력 행사 이런 것들이 특정 시민에게만 유리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정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어떤 정치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놓치면은 다음에 정말 오기 어려운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정경유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제 발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저 이봉희 교수님 다음 발제 연달아서 좀 부탁 20분 내로 좀. 세팅하는 동안에 대한 말씀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이봉희 교수라고 하고요. 이제 송상한 교수님하고는 다른 전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법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공정거래법 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마 이 대주제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당거래, 그다음에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타이틀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왜 모여 있는지도 이제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본문 내용들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이 당초에 이 세미나 주제 어떤 발표 요청 받았을 때는 이 기업 지배 구조 체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큰 타이틀을 보고 지금 정경유착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 그는 일반적인 기업의 문제로 그걸 바꿔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정말 일반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결국 그 핵심은 재벌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재벌 체제라고 제가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 체제 개선 방안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경유착의 이 심각한 정도를 감안하면 지금 어느 정도든 간에 그것을 개선하는 정도의 고민으로는 절대 이 문제, 정경유착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예 이 재벌 개혁 방안이라는 개혁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타이틀을 보시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재벌 체제 개혁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경제법이라는 걸 공부한 지도 반평생 내지는 사반세기가 넘었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을 많이 이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벌 개혁 방안 내지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 학계에서도 어쨌든 공통된 내지 뭐 다수의 견해를 찾기도 어렵고 제 스스로도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차이인데요. 그런데 더더구나 이 재벌 문제를 정경유착과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어떤 기회는 하여튼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경유착의 문제를 어떤 기업 지배구조 아니면 나가서 그 핵심인 재벌 체제와 연결시켜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어떤 시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거의 없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같은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민병두 의원님하고 참여연대 관계자분들의 나름 그다지 어떻게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해안을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재벌 문제를 정경유착의 관점에서 한번 새로 정리해 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양자를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는 건 저도 사실은 머리털라고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뾰족한 방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어떤 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전달해서 좀 더 발전된 토론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논의의 배경에서 첫 번째 정경유착의 역사는 앞서 손찬 변호사님,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깝게는 해방 후에 귀속재산 불화, 그 다음에 전쟁 후에 원조물자 배분 과정,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일까지 사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이제 동시에 정경유착과 괴를 항상 같이 해왔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재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 자본주의 그 다음에 정경유착 재벌 이 세 가지 문제는 사실은 한 몸뚱아리처럼 서로 얽혀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엮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정경유착의 어떤 모습 내지 양상을 바라보면 제 관점에서 보면 몇 가지 정경유착이라는 게 결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어떤 유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양자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사이의 관계 이제 관계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내지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약간의 트렌드 변화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산업화 초기에는 말대로 이제 국가 권력이 우위에 있는 그러다가 80, 90년대에 오면서는 뭔가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이 어느 정도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지는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사실은 경제 권력 내지는 재벌의 힘이 국가 권력 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재벌 우위의 유착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2000년대 이후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얘기를 하게 되면 사인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최근에 어떤 삼성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과연 누가 누구를 농락한 건가? 누가 누구를 가지고 논 건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분히 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은 삼성 내지는 이재용 씨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는 게 좀 더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가. 한 3,4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합병하고 지배권을 공고히 한다면 그 정도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우열 관계가 어떤 변화해 왔고 벌써 얼마 전부터는 분명히 하여튼 재벌 우위로 안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 속에 이미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양쪽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 내지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라고 하는 방법 또한 해결 방법 또한 양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이 정경유착 해결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어느 한쪽만 바꾼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네 번째 논의의 배경 네 번째에서 정경유착이 과연 근절될 수 있는가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두 가지 점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공감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의 부패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두 번째 재벌의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다고 느끼신다면 다시 말해서 총수의 지배권이 확고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양쪽의 어떤 전제 조건이 우리나라에 구비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정경유착의 근절은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저의 회의적인 생각에 좀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지는 그 뒤에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지 회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이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골든 타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이 지금의 현 시국이 오히려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21세기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그 우리나라 정치 질서, 경제 질서의 개혁을 논의할 때 어떻게 보면 문제의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논의 배경 마지막 부분에서 정경유착의 정의, 어떻게 보면 정의나 개념 부분은 앞서 손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부러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 사전에서 일부러 따왔습니다.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그 용어의 개념 정의 부분인데요. 뭐 앞에 손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그냥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정경유착은 이른바 합법과 불법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점만 제가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정경유착 현상이라는 건데 정경유착이라는 행위가 항상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부처가 어떤 약간 특혜적인 특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인허가를 해줬다. 근데 그 과정이나 뭐 심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형법상 뭐 횡령이니 배임이니 기타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꼭 불법적인 형태로만 유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현행 법질서상으로는 완전히 합법적인 수단으로도 정의 유착은 오히려 상당히 오히려 광범위하게 어떤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의 정경유착 개념과 현상 부분에서는 일단 요 2번에 있는 정경유착의 본질 부분만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이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간의 일종의 들이다. 아마 오늘 토론의 제목에 보면 부당거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에서 이해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양대 권력 간의 일종의 딜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딜의 밑에 깔려있는 건 뭐냐 하면 사익과 사익 사이의 거래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한쪽 편의 사익은 권력자의 사익이고 또 다른 한쪽의 사익은 총수의 사익이 됩니다. 권력자는 사실은 국가 권력을 수행하는 자이고 총수라는 사람도 대체로 이제 기업 내지 기업 집단을 경영하는 것인데 근데 이 들이 결국 사익과 사익 간의 거래를 한다고 할 때는 결국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공익 그 다음에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그 공익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정경유착은 언제나 국가 권력의 사유화 현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권력이 됐든 아니면 규제 권한이 됐든 뭔가 국가 권력의 위임을 받은 그 권한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이 총수의 경우도 동일한 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이 양대 권력이 각각 집중돼 있을 때, 즉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정치 권력 내에서의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지는 재벌 내에서도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집중되고 절대적인 권력이 존재할수록 이때 통치자와 총수 사이에 딜을 할 수 있는 균형점이 도출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라는 점도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시간상 제가 좀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쪽이나 아니면 경제 권력 쪽이나 결국 어느 쪽이든 양쪽 모두 다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야만 내지 않는 경우에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언론까지 재기능을 할 못할 때는 정경유착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 권력의 어떤 집중 그 다음에 절대화 그 다음에 재벌의 총수의 절대적인 권력의 어떤 고착화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또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재벌의 황제경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치 쪽에 정치 권력 쪽에서는 우리가 하여튼 제왕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재벌 관련돼서는 황제라는 말을 쓰죠.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 양쪽 다 저희는 제왕이나 황제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현실인 거죠.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민주화, 즉 정치권력 쪽으로는 정치민주화, 경제권력 쪽으로는 경제민주화가 모두 미흡한 나라에서 이러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정경유착은 사실상 후진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라는 측면에서 경제민주화의 최대 장애물이 재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우리가 정경유착 근절을 논하면서 재벌을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경제 권력, 즉 정치 권력의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 경제 권력, 그것을 황제 경영 속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경유착과 우리가 함께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정경유착의 원인을 제가 굳이 여기 쓴 것은 뭐냐 하면 재벌 체제 중심으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의 원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거기서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해법도 일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경유착은 그게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집중된 권력의 산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면 그러면 겨우 이들 간의 다양한 힘의 균형, 견제 균형을 통해서 웬만한 사회 경제적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세력 간의 균형이 작동하지 못하면 그러면 집중된 권력 간의 불투명한 타협으로 주요 국가적 이슈가 결정되고 그것들은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는 정경유착을 깨는 가장 핵심적인 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러다 보면 얘기가 다시 이제 경제민주화로 오지 않습니까? 이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하면 학자들도 전부 다 각기 제각기 달리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민주화를 우리 헌법 119조를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상당히 이런저런 기회에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중에 조금 일부만 앞에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요. 이 헌법 전문은 19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사실상 한 문장입니다. 헌법 전문 자체가 한 문장인데 어쨌든 눈에 띄는 것은 우리 대한국민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은 다시 말해서 이러이러한 대한민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누가 만드냐? 우리 대한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이미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거기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놓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기본질을 확고히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고 등등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의의 복합체. 그러니까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적어도 이제 우리 국민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헌법 개정 얘기 나오면 뭐 119조의 이 경제 민주화 조항을 없애냐 뭐 어쩌냐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80년 이러면 그 이전에 80년 헌법 120조에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도 빨간색으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80년 헌법 120조 그 당시에 이 양을 보시게 되면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기 보면 사회 정의의 실현과 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있고 상당히 추상적인 겁니다. 80년 헌법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80년 헌법이나 90년 헌법 다시 말해 사회정의 실현이나 경제민주화나 사실상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저도 우리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할 것은 아니고 결국 어쨌든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헌법 위임을 받은 국회가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제 민주화 관련된 이른바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들을 몇 개 보게 되면 여기 보면 경제 민주화라는 게 뭐냐? 재밌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이것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기범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이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쩌면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 밑에 나오는 실질적인 사회 정의가 보장되는 국가라는 것도 이게 전부 다 경제민주화 관련돼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영역에서 국민 모두의 이익 증진에도 역행하는 적어도 우리 헌법에 정말 반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경유착은 국가 권력의 묵인 정책 실패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긴 제가 이제 일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재벌의 경영권이 이른바 편법 승계된 사례들 몇 가지를 그냥 예시해 놨습니다만. 근데 결국 이 예시를 몇 가지 한 이유는 뭐냐면 재벌의 편법 승계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또 아직 뭐 3세 승계가 되지 않은 재벌들도 충분히 앞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어떤 편법들이 동원되는지도 사실은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 정도로 뻔한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수단들이 몇 개 나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국회나 아니면 정부가 무슨 대책을 마련했느냐 하면 알고 못했는지 몰라서 못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별다른 대책 없이 줄줄이 편법 승계를 하게 만들어놨다. 내지 묵인 내지 방치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뭐 SK그룹의 사례를 넣습니다만 보통 이제 자기 주식 취득하고 인적 분할하고 주식 교환 거치면서 최태원 회장은 아무런 추가 출자 없이
지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SK그룹의 경우에 여기 23.4%나 나왔죠. 최태원 회장 혼자서 지주회사 SK의 지분율을 23.4%까지 올려놨다. 다시 말해서 최태원 회장은 이제는 그 어떤 뭐 상법 개정 아니라 그 어떤 방법을 써도 확고하게 사실상 SK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이 SK를 통해서 그룹 전체를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지주회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뒤에 제가 잠깐 아마 다시 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 지주회사 제도는 99년에 DJ정부 하에서 원래는 금지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허용이 된 것인데 그 뒤에 지난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 공정위를 비롯한 재벌 정책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재벌 지배 구조를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내지 유도한다. 당근까지 줘가면서 해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른바 재벌 그룹들을 보게 되면 최태원 회장과 유사한 방식 내지는 그와 다른 방식이더라도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총수 일가는 그 지주회사 하나만 딱 지배하면 완벽하게 그룹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위협이라는 게 없어요. 예. 오히려 그 전보다도 훨씬 더 강고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나아가서 이제 3세 세습이 됐지만 4세, 5세까지도 이제 승계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권만 넘겨줄 수 있으면 그룹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예.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벌을 놓고도 도대체 지배구조 개선 논의하는 목표가 도대체 뭐냐? 뭘 하자는 거냐? 이미 다 판 끝나가는 판에 끝나가는 마당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승계를 못하게 하겠다? 뭐 어떻게 못하게 하겠다는 거냐? 앞으로 도무지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뭐 현대차나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지주회사 취직을 가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중간금융지주회사까지 얘기가 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정책의 실패라고 봐야 되는지 뭔지 정말 무지의 산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재벌체제 개혁방안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어떤 방안을 제가 생각하는지 큰 방향 몇 가지만 짧게 말씀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검토를 보면 결국은 말씀드린 재벌 총수의 지배권이 확고한 상태에서는 지배구조 개편 논의라는 건 사실 실효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구조본, 정책본부, 미래전략실 이거 폐지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경련 해체한다고 달라질까요? 정경련 유착? 전혀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뭐 통로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벌 규제를 해왔던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위상은 추락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땅바닥이고 뭐 이래저래 외부의 영향력에는 영향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공정위 가지고 과연 재벌의 국가 권력 위에 있는 재벌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회사법적 수단은 근본적으로 회사법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주주와 채권자 이익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과연 회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느냐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주주대표 소송 등등 얘기해도 내지 이사의 책임을 얘기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현실적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00억 들여가지고 뭔가 1000억 정도의 이득을 받아내면 국가 권력한테 내지 회사에 이익이 된다라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절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나 채권자 봤을 때는 손해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서 나오는 집중투표제나 등등 이런 이중다중 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이것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한다는 차원에서 분명히 저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리고 싶은 과연 이 방법으로 기존 재벌의 그 어떻게 보면 황제 경영 총수의 절대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한계가 너무 크다. 그것은 회사법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하고도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거래법 수단
상당히 이미 물 건너간 집단이 많다고 그랬죠. 뭔가 억제하려고 해도 억제할 거리가 이제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부분 그나마 공정거래법 규제 수단 등등을 한번 재검토해 본다면 결국 재벌의 경제 집중 부분에서 결국 일반 집중을 억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총수와 그 일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방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정경유착은 당연히 몰래 하는 거죠. 어둠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재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 송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보 공개의 확대라든가 기업의 경우에 근데 동시에 저는 기업의 어떤 그 정보를 어디까지 확대하느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법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정확한 말씀을 주실 텐데 아까 정경유착이라는 카운터파트가 결국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숨소리까지 다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가 내지는 어떤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 그 의사록을 정말 누구나 원하면 쉽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의 정보공개 청구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정경유착은 당연히 정치 권력의 부패를 먹고 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 부분도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 그 다음에 오너라는 용어, 경제 권력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오너라는 용어는 정말 저는 이건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수가 왜 오너입니까? 지분 1, 2%밖에 없는 그것도 지배주주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채팅을 잠깐 놓고 봐도 SK 주식회사,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인 것은 맞지만 나머지 텔레콤이나 등등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지분율이 뭐 거의 0.5%, 1%, 2%.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SK그룹 전체에 이른바 오너라는 소유자라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갖느냐. 그 전체가 소유권을 갖는 이 오너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의 어떤 약간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부패한 관료와 관련해서 이 부분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정치 권력의 부패는 정말 이 우리 헌법 얘기를 또 들고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보면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헌법을 들여봐도 헌법의 이 앞부분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정말 앞부분 말입니다. 이 앞부분에 공무원에 대해서 써놓은 나라는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네. 아니 뭐 헌법을 얘기하는데 왜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7조에 상당히 앞부분이죠. 상당히 앞부분에다가 공무원에 대한 조문을 하나 더 넣어놨고 그중에 이제 1항이 제일 중요한 건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사퇴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헌법 위반인 겁니다. 예. 그저 어떤 다른 뭐 형법이나 이런 걸 위반하기 전에 헌법이 공무원에게 부여된 어떤 그 지위를 사실은 망각해버린 거죠. 위반한 거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할 때 이 책임이라는 것은 민사 책임, 형사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예컨대 세월호 뭐 7시간 얘기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는 할 일은 다 했다. 어차피 내가 뭐 어떻게 했어도 그건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은 헌법도 7조 1항을 안 본 거예요. 더 근본적인 책임은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최고위직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형사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사 책임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정형유착의 어떤 근절을 위해서 특히 이제 이 정치 내지 공무원 쪽에 있는 분들은 이 7조 1항의 의미를 정말 되새길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신분제가 인정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신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 7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 신분이라는 말도 이례적인 겁니다. 공무원은 신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헌법이 인정하는 신분입니다. 모든 신분은 부정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왜? 특수한 신분이라는 거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무한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 정경유착은
경쟁을 싫어한다. 정경유착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시장 원리에는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고 자유로운 경쟁을 깨뜨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뭐 4대강 사업 같은 것도 대표적인 예죠. 어딘가에 특혜를 주면 누군가는 경쟁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쟁을 싫어하는 총수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총수에 대한 인적 책임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논의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 복잡한 퍼즐이어서 어쨌든 강력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고 정경유착의 해결을 단순히 정부기관의 셀프개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뭔가 뭐 민간합동기구 얘기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요거는 한번 마지막 재벌개혁 방향 요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슬라이드 이제 올려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뭐 막간을 장례 정리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경유착이건 경제민주화건 그 토론회를 한 4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분 발제자님 말씀만큼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제 처음 일발제해 주신 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 이봉희 교수님과 뷰포인트는 조금 달랐지만 아까 그 진보 회사법 예 아주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었고요. 뭐 벌써부터 그 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화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빛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봉희 교수님 말씀은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법 개정으로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이거 갖고 돼? 아니 뭐 물론 이거 미니멈이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있지만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막 형태로 뭐 자사주 제한, 뭐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막 튀어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것들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제에서는 빠졌지만 국민연금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이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딱 기업 결합 형태가 완결된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냐. 저는 뭐 저 요새 이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얘기를 많이 이걸 어떻게 민주화 시킨 다음에 이걸 이제 도구로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단어를 보고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여기 손 교수님 거기에서는 이제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고 이제 이봉희 교수님 거기에서도 이제 국가 공무원의 그 이제 공직자윤리법의 한계 이런 형태로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뇌물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최순실 수사할 때도 뇌물죄 우리나라 뇌물죄 법리의 한계가 보이고 외국에서 이제 범죄 수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외국에서 이제 뇌물죄에 대한 일대 개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한편에서 그것이 이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장례가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제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너무 말씀들이 이제 소중해서 시간 뭐 통제를 처음에 좀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고 그려놓고 있었는데요. 이걸 이렇게 들고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거의 이 발제와 같이 또 저희가 경청해야 될 이 분야의 아주 중요한 분들을 네 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조세재정팀장으로
최근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행동의 문제점을 많이 고발하고 계신 홍순탁 회계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활동하는 홍순탁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자이긴 한데 그 최근 정경유착 사례로 부각되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정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구체적인 그리고 최근 최신 사례로 사례를 듣는다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이 이게 수십 년간 되풀이되는 화두인데 시간이 갈수록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재벌기업, 삼성이 글로벌 경쟁에서 치열하게 하는데 경쟁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애국심 마케팅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예전보다 문제 심각성을 덜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주목했던 것은 이 정경유착 그리고 재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였었고요. 재벌을 그리고 삼성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내 노후 재산에도 손을 대는 것도 괜찮냐라는 물음이 제기된다면 정경유착의 폐해를 좀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지난달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시기에 집중해서 특검을 향해서 정치 논리로 정치 문제를 재단한다, 경제 논리에 배치되는 무리한 법 적용이다 이런 반발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사실 이런 반발은 사안의 본질을 고려하면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합병,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거래, 그리고 거래에 따른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외압임을 고려하면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글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경제적인 합리성을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득실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정경유착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그 거래 내역을 보면요, 삼성이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에 지원한 금액은 재단에 출연한 금액 204억 원이고요. 이거와 별개로 최순실의 독일 개인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계약을 했고요. 컨설팅 계약을 맺고 현재 현금으로 건너간 게 한 78억 정도 건너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레스포츠는 페이퍼 컴퍼니 수준의 회사고요. 삼성이 이 컨설팅 계약의 대가로 어떤 것을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런 승마 관련 지원과 별개로 삼성은 최순실 등이 설립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두 차례 걸쳐서 16억 원을 지원했고요. 그래서 재단을 제외하고 최순실 일가에 직접 지원된 금액이 94억 원이고요. 재단 출연금을 포함하면 약 300억 원, 약정된 금액을 포함해서 430억 원이라고 특검은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 의사결정의 외압 행사는 우선 이제 문영표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요.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 홍한선 본부장, 그리고 같이 그 회의를 찬성 방향으로 몰고 갔던 최준규 리서치 팀장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로 외압을 전달한 혐의로 김진수 비서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경제 스탠스를 봐야 되는데요. 합병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 현황, 양쪽 삼성물산에도 지분이 있었고 제일모직에도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었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최근까지 한 해명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한데요. 합병 비율이 변함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합병 비율에 따라서
영향이 없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일직선으로 나오면 됩니다. 합병 비율이 1대 0.35가 되든 1대 0.46이 되든 1대 1이 되든 국민연금이 통합삼성물산에 대해서 6%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하면 합병 비율하고 무관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합병 비율이 올라갈수록, 즉 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나오면 나올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 관계를 국민연금이 모르지는 않았고요. 사실 투자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 결과와 연관해서 보면 보건복지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왜곡하는 해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지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로 지금도 나오는 문제제기인데요. 삼성그룹의 경영권 박원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소 불리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지 모르지만 삼성그룹 또는 삼성전자라는 어떤 국민기업을 위해서는,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물단, 통합삼성물산에 대한 지분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38페이지의 표 1에 나와 있는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이 회의 때 회의록에 첨부 자료로 올라갔던 자료입니다. 합병 전후 주주 구성인데요. 삼성그룹 특수관계자가 합병 법인에 대해서 39.9%, 약 4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에만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법인에 대해서 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40%와 2%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분율 차이가 20배고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민망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엇이 요구한 대로 합병 비율이 바뀌면 혹시 이 관계가 역전될 수 있을까? 합병 비율을 1대1 정도까지 해서 많이 올려서 계산해 보면 삼성 쪽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약 30%쯤 되고요. 엘리엇 지분은 4%가 됩니다. 30%와 4% 차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영권 문쟁, 그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력 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분율 구도로 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예전에 소버린 사태처럼 경영권 문제에 붙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지분율 상황은 경영권 문쟁이라고, 그래서 특단의 상황이 필요한 상황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떤 기본 전제 조건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미 특검 수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전에 보건복지부, 고위 간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담당자들이 합병을 찬성으로 결론내기 위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회의록에 있는 거와 한번 연결해서 보면 첫 번째, 투자위원회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국민연금투자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3명을 변경했고요. 3명은 실제 합병 투자위원회에서 아무런 질의를 하지 않은 채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표결 방식도 예전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변경했는데요. 전문위원회 부의하는 선택지를 개별적으로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바꿨습니다. 실제로 투자위원회 위원들은 네 가지 중에서만 하나 선택하도록 바뀌었는데 네 가지는 찬성, 반대, 중립, 기권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 부인 없었고요. 물론 그 결과적으로 과반이 안 나오면, 하나의 의견으로 과반이 안 나오면 전문위원회 부의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미묘하지만 굉장히 다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의 안건이 복잡해서 개별적으로 전문위원회 부의를 선택하고 싶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 또는 반대에 억지로 투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일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합병 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인데요. 합병 시너지는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찬성 이유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실한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를 확보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율로 보면
합병 전에 제일모직이 46%, 삼성전자가 46%, 삼성물산이 4.9% 이렇게 해서 삼성그룹이 97.5%를 갖고 있었고요. 외부 주주는 퀸타LG가 2.5%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삼성그룹, 뭐 지금은 뭐 해체됐지만 미래전략실에서 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뭐 그 회사 합병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예전에 할 수 없었다가 할 수 있게 됐을 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지금 삼성그룹의 상황은 기존에도 그러니까 합병 전에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고 합병을 한 후에도 여전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경영권 프리미엄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 그 이외에 국민연금이 뭐 합병 시너지라고 언급했던 삼성물산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제일모직의 신상 포트폴리오가 결합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재벌 계열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계열사 협력 방안들입니다. 합병이 없이도 늘상 해오는 협력 방안을 합병 시너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의견은 국민연금의 자문 의견을 주었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자문 의견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병 신호도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기재해서 준 바도 있습니다. 사실 특검 수사와 연계해서 보면 이런 입장을 회의석상에서 강하게 대변했던 그 담당 팀장은 사전에 합병 신호지를 본인이 부풀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특검에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그 경제적 합리성을 상실한 부분은 불공정한 합병 비율인데요. 국민연금은 자체 검토를, 기업가치 검토를 통해서 1대 0.46이라는 적정 합병 비율을 산출해냈습니다. 삼성이 제시한 1대 0.35보다는 다소 높지만 사실 차이는 크지 않았고요. 실제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합병 비율이 불리한 건 맞다. 하지만 그 불리함에 따른 손실을 합병 시너지가 충분히 상쇄된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시너지의 커버 가능한 범위 내로 합병 비율을 적정 합병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이 계산한 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그런 의심이 더 커집니다. 표 2에 보면 국민연금이 적정 가치를 평가한 내역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으로 나눠서 표시한 건데요. 삼성물산의 총 기업 가치를 10.9조 원으로 봤고요. 제일모직의 총 기업 가치를 20.3조 원으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총 기업 가치고요. 주식 수로 나누어서 삼성물산은 약 7만 원, 제일모직은 약 15만 원 정도의 적정 주당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1대 0.46이라는 비율이 나온 건데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상실한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기업가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사후적으로 보면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관되게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평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뜯어보면 첫 번째 영업가치가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가치의 기초변수가 되는 영업이익은 삼성물산이 최소 3배, 많을 땐 8배까지 차이가 났었고요. 제일모직이 특별히 성장성이 좋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면 국민연금 자체 평가도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4개 사업 영역 모두 저마진, 저성장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평가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성물산의 2배 이상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었고요. 비영업 가치 중에서 보면 부동산 가치를 제일모직만 3조 원 이상으로 평가했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장부상 토지 가액은 비슷했고요. 비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서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일모직에 대해서만 회사 경영진은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지도 않은 토지를 찾아내서 그거를 시가를 3조 원이라고 평가해주는 균형이 없는 평가를 했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 계열사 주식을 상장 주식만 12조 원 이상,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 15조 원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제일 모직이 들고 있던 주식은 삼성생명밖에 없었고요. 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상장 주식에 대해서 별다른 근거 없이 40% 이상 할인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런 상장 주식에 대한 그 과도한 할인율 적용은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 모직에 유리한 평가 방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 주식 제일 모직에 6.6조 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제일 모직 고평가의 하나의 중요한 항목인데요. 삼성바이오의 평가를 현재 시점에서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된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 상장된 기준을 그대로 끌고 오면 약 4조 원 정도 평가됩니다. 근데 4조 원도 그대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상장 주식에 대해서 40% 이상의 할인율을 했으면 삼성바이오도 같은 기준으로 할인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 2.4조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고요. 그 당시 상장되어 있었던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구조가 동일한데 기술 격차도 있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차이도 있어서 삼성바이오를 아무리 높게 봐줘도 셀트리온 이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게 시장에서 평가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평가해도 4조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바이오를 6.6조 원으로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1대 0.46이라는 비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대 0.46도 아직 특검소에서 명확히 나온 건 없지만 사전 준비에 의해서 만들어낸 합병비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삼성바이오는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주였던 2월 3일 날 특검이 금융위하고 공정위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 말고도 금융위, 공정위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 금융위 중에서도 자본시장국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갔던 자본시장국은 삼성바이오 상장 관련돼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추가로 좀 더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삼성바이오가 편법 회계 처리를 눈감아줬고 또 상장 규정을 바꿔줬습니다. 그 결과로 상장이 이루어졌는데 이 상장이 되고 나서 삼성바이오 상장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았던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습니다. 어찌 보면 그 합병 찬성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상장을 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면 2차 피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 증권시장에 10조 원짜리 폭탄이 돌아다니게 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합병 시너지, 합병 비율 둘 다 잘못된 평가를 했고요. 아마도 합병 시너지, 합병 비율을 두 개를 묶어서 찬성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은 불리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합병 시너지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런 사전 준비에 따른 진행으로 뭐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런 전략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표결 결과는 12명 중에 8명이 찬성했습니다. 만약 두 명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뒤집히는 그러니까 전문위원회 부의를 어쩔 수 없이 갖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준비를 통해서 찬성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특검사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전모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어떤 사적인 이해득실이 있었는지 계산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서 국민연금 했던 방식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 4에 있는 것이 국민연금이 최근에 보도자료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2016년 12월 14일 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인데요. 삼성이 제안한 1대 0.35로 합병하면 지분율이 6.73이고 국민연금이 적정 합병비로 생각했던 0.46까지 올라가면 국민연금 지분율은 7.17, 0.44%포인트가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0.44포인트의 금액적인 효과로 시가총액에 곱해서
1388억 원을 계산했습니다. 즉 적정 합병 비율을 1대 0.46으로 계산했는데 그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을 수용하게 되면 그 1488억이 증가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 됩니다. 그럼 이 계산법에 따르되 앞서 봤던 1대 0.46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적정 합병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 그 자리에 1대 1이라는 비율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국민연금 회의록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계산해 보면요. 지분율 차이가 1.6%포인트로 증가합니다. 31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1.6%는 5천억 원이라는 숫자고요. 국민연금이 적정 합병 비율을 제대로 계산했다면 회의록에 이 합병 비율을 수용하는 것의 의미는 5천억의 손실을 감수한 의사결정이라고 기재됐어야 마땅한 내용입니다. 또 한편 그 국민연금의 회의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사실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득을 보는 지배주주, 최대주주의 어떤 부의 증가가 있는지도 같이 기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국민연금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의 이해득실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차원에서 이해득실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것이 기재됐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1대1로 계산해서 계산해 보면 이재용 일가가 보유하게 된 지분은 10%를 넘게 됩니다. 10%포인트가 차이가 더 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 이상을 보유하게 됐지만 1대1이라는 비율로 합병이 됐으면 20%만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가 10%인데요. 31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적용해 보면 3조 원 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 금액이 국민연금 회의록에 기재됐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사실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 최순실과 협상에서 삼성그룹이 취했던 전략 이해가 되는데요. 삼성그룹이 내부 지침이 다 들어줘라,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라였다고 특검수사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자문하면서 봤을 때 기업이 이런 패턴을 취하는 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이유 없이 뜯길 때, 대가 없이 뜯길 때는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줘라 이런 전략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 정말 이유 없이 뜯긴다고 하면 뜯기는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변명을 어떻게든 들이대서 깎는 게 기업의 생리입니다. 하다못해 뭐 경기가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 자금이 안 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할 변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 때 다 맞춰줘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라는 협상 전략이 나오냐면 거래 대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크고 그쪽에 줘야 될 금액이 소위 말해서 껌값이면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껌값일 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적 이익 규모 그리고 삼성그룹이 최순실에 대해서 취했던 협상 태도를 봤을 때 과연 이 거래가 대가성이 없는 거래였는지 그렇게 판단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그 특검이 수사 진행 방향을 보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조치라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이제 숫자를 놓고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상장 주식의 부당한 평가, 그다음에 합병 비율의 부당한 평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대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비대칭적인 이익과 손해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딜이 정경유착 권력을 가진 통치자와 이제 이득을 추구하는 재벌 총수 간의 부당한 딜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신 김공회 연구위원께서 정경유착인가 경제범죄인가 괴물의 이름을 제대로 붙이자라는 취지에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공회라고 합니다.
사실 두 분 발제자하고 이제 바로 앞에 또 토론하시는 홍순탁 회계사님께서 뭐 핵심적이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뭐 일단 토론이니까 좀 부담 없이 임을 임하려고 뭐 하여튼 부담 없이 이제 저기 토론문을 작성을 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써서 보니까는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좀 부정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질문을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유착이라는 게 과연 근절이 가능하냐? 그리고 혹시 근절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뭐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거냐? 뭐 이런 질문인데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토론문에 써놨듯이 사실 우리가 정경유착이라는 문제 제기 이런 논의가 그렇게 지금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여태까지의 이런 그 논의들이 잘못된 관성 같은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뭐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전에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일단 정경유착이라는 게 후발국의 이제 좀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예, 후발국의 고유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이제 정경유착을 문제 삼고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교정을 했을 때 대체로 이제 뭐 좀 더 좋은 어떤 세상, 뭐 말하자면 좋은 자본주의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997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이런 동아시아 특유의 이제 이 후발국 특유의 이런 정경유착이 이제 꼽혔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해졌었고요. 근데 이제 그 결과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수입이 되고 이제 한국 자본주의,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이렇게 안착을 했던 게 소위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신자유주의가 갖는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정경유착을 나름대로 이렇게 교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어떻게 보면 더 다루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됐던 게 우리가 좀 못나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후발국이고 여러 가지 이제 정경유착이 이렇게 고질적인 이런 DNA 같은 게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좀 못나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좀 필연적인 거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후발국 고유의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발국의 문제로 이것을 보는 게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미발달의 결과로 이런 문제들을 보는 게 정경유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어떤 첫 번째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엄밀한 개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경제학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좀 표현도 애매모호하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일반적으로 보면 이 부패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뭐 영어에서도 커럽션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건 어떤 부패한 유형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죠. 특히 이제 후발국에서 주로 발생을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한정지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부패라는 건 차라리 정상적인 것이죠. 가장 선진적인 그 자본주의 나라들도 부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과 같은 후발국에서 부패가 특히 정경유착의 형태로 벌어지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원의 배분 그리고 경제 발전 자체가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정부 주도로 이런 것들이 행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냐?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했고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뭐 상당히 많이 성숙을 했다. 그렇게 보면
이 정경유착이라는 방식으로 이 부패를 정경유착이라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과연 앞으로도 이게 얼마만큼 유효할 거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정경유착이 그동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제기가 됐는지를 한번 생각 좀 뭐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렇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여기 이제 모여서 우리가 그 토론을 하듯이 그 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이 말하자면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치제도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일단 그 정경유착이라는 그 문제 제기가 여태까지 그 언제부터 한번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었는지 한번 생각을 찾아보니까 이게 좀 놀랍게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게 여기 뒤에 그 써놨는데요. 그 뭐야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은 그 기존의 과거에 한 1920년대부터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1980년 이전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현상 그것이 가리키는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이게 별로 없었어요. 없었고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조사를 해보면 사실상 이게 그 신군부 당시 1980년에 신군부 등장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뭐 토론문에는 좀 강하게 여기다 써놨는데 계획적으로 육성됐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뭐 계획적으로 육성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신군부라는 그 이제 당시로서 정당성이 없었던 그런 이제 뭐 쿠데타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쪽의 그런 권력과 정치 쪽의 이제 그 공무원 사회까지 좀 뭔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화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실은 뭐 그 여기 뉴스 라이브러리 검색 화면에서 그 검색 빈도에서도 보시듯이 이게 97년 이후에 아무래도 정경유착이라는 게 대유행을 했죠. 한국에서.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그 금융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특히 네인론, 웨인론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고 있었죠. 특히 이제 외국의 그런 뭐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한마디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말하자면 역사적 문화적 DNA에 이런 후진성이 각인돼 있다. 그래서 위기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진성의 결과가 정경유착이었고, 그래서 정경유착이 말하자면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뭐 등등등의 문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사례들이 쭉 뒤따라 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 게 그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제 이 둘째 문제하고 특히 연관이 되는데요. 그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뭐 정당화하는 그런 구실로서 제기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걸 뭐 사실 정경유착이 나쁜 것이긴 하지만 그 정경유착이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말하자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논리들도 동원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써놓은 게 그 부패라는 게 이런 정경유착이라는 큰 정부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여기 이제 각주에다가 써놨지만은 뭐 정경유착이나 이런 부패가 높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도 되게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그래서 뭐 부패가 이게 좋은 거냐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리들이 동원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많은 나라에서 복지 시스템이 축소됐고 또 우리나라 같은 후발국에서는 일련의 자유화 조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뭐 정경유착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흔히 정경유착이라는 용어로 말하자면 일컬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사회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컨대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그런 역사적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정치 권력일수록 정경유착이라는 걸 문제 삼는 데 열정적이었다는 거를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 그냥 재미삼아서 저기 이미지 하나 이렇게 캡처해놨는데, 예, 뭐 심지어 지금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경유착 주범으로 꼽히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 적폐해서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확한 틀이 무엇이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정경유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형태보다는 그 부패 일반을 좀 문제 삼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한국의 자본주의라는 것도 좀 성숙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정경유착, 그러니까 부패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정경유착만 해소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비대해진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하고만 유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벌을 비롯한 경제 권력이 뭐 이를테면 언론과 유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겪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자신이 필요하기만 하면은 심지어 그 시민사회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도 유착을 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정경유착이라는 문제 제기에서는 그 정치 권력이 위에 서고 경제 권력이 뒤따른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적으로 한번 시야를 돌려보면 사실상 지금 문제는 그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을 윽박질러서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좀 경제 권력이 오히려 자신의 이해관계의 실현의 과정에서 그 정치 권력을 이용하고 뭐 그런 이제 아까 전에 그 제 발제자분이랑 그 토론자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신 문제인데요. 사실 가장 그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뚜렷한 예가 바로 이번에 특히 그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이제 예, 트럼프가 백악관 뭐 행정부 요직에 뭐 특정 그 금융회사 출신의 그런 인사들을 내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제가 이렇게 해놨듯이 그 유럽에서도 이미 그 골드만삭스 뭐 동창회를 해도 좋을 만큼 예,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뭐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 권력이 어떤 뭐 종범이 되는 정경유착이라는 것보다는 주범으로 나서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각종 범죄들, 경제 범죄들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07년, 8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조세 포탈을 한다든가,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이 조작을 자기들이 굉장히 이건 그 공정성이나 뭐 여러 가지 신뢰성이 생명이 되어야 할 기관인데 뭐 조작을 한다거나 금융기관들 뭐 리보 뭐 금리 조작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진짜 봇물 터지듯이 이렇게 불거졌었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거꾸로 이런 문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과연 그 정경유착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정경유착 후진사회에 고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경유착이라는 것과 과연 무관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를테면 이런 범죄들이 뭐 해양 공직기강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문제 제기가 그래서 정의 문제도 경의 문제도 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게 표현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게 그랬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한편으로는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귀결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좀 뭐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뭐 부분적인 어떤 뭐 징벌 이런 거가 이제 한편으로 전개가 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 재개에 대해서는 뭐 경제성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체념적인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을 좀 유념을 하면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문제를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고 보기보다는 부패 또는 범죄의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셨고, 정치가 주범이고 재벌이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는 반대 방향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손 교수님 발제하신 그쪽에 그것이 이제 좀 더 보편적인 비효율이나 범죄와 이제 회사 제도의 개혁, 정치 뭐 이제 규제 이런 것과 오히려 더 맥이 비슷하고 이봉희 교수님 생각은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이나 이런 최고 권력자와 또 재벌 총수 간의 거래 이게 이제 뭐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과는 오히려 이제 저 홍순탁 회계사님 그 얘기가 좀 이렇게 맞고 그래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의 갈래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서 이제 재벌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권위자이고 SK 그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제 자사주 취득하고 회사 분할하고 또 뭐 이렇게 합병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이 길을 갈 거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한 그래서 다른 시민단체랑 이제 막 논쟁도 벌이고 그랬죠. 삼성은 절대로 그 길을 안 갈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단체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건 결국 삼성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해안을 이제 오늘 또 조금 또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진방입니다. 뭐 가차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발제문을 썼던 것을 보냈는데 아니 그걸 안 보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제가 썼던 발제문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좀 실려 있습니다. 토론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실린 것은 무시하시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에서 어떻게 어긋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이봉희 교수께서 발제를 하시면서 정경유착의 정의를 네이버에서 따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부의 규제, 과도한 정부의 규제, 다음에 기업의 자율성 부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조금 후에 제가 이것이 매우 잘못된 규정이다라는 것을 정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첫 번째 발표하신 손창호 교수도 사실은 이런 정의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으셨다. 사정규제, 과도한 사정규제가 부패의 온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이버의 정의와 맞아떨어지면서 처방도 그에 맞춰서 내놓으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아까 이제 그 정의 네이버의 정의가 어쩌고 했었는데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한 학자의 말은 누구의 정의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라. 명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라. 그 개념 그 정의를 사용해서 어떤 명제를 만들어냈느냐를 가지고서 그 명제가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를 따져야지 뭐 정의가 뭐 맞다 틀리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취지인데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네이버식의 그 정경유착을 정의하게 되면은 바로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처방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정의 자체를 따지지 않겠지만은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줄여야 된다라는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다. 그 명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론자를 토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정경유착이라는 것보다는 부정부패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뭐 넓게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만은 저는 넓게 보면은 또한 해결책이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사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저거 좀 확인해 봤는데 유착이니까 서로 엉겨 붙었다. 그걸 유착이라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좀 병적인 현상을 유착이라 그러지 일반적인 현상은 유착이라고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저도 유착이라는 말이 지금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과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아주 엉겨 붙었다. 그건 60년대 이야기지, 50년대 이야기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유착을 하면서 우리 제목에 위에다가 작은 글씨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당 거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적절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권력이 하나 있어요. 정치 권력이 있어요. 주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부분은, 그리고 규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으면 아주 분명해진다. 부패 뭐 넓게 너무 넓고요. 유착 좀 현상과 안 맞는 것 같고 현실과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경제 권력이 있고 정치 권력이 있는데 이 둘 사이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은 현상도 분명하게 보이고 처방도 분명하게 논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경제 권력은 기본적으로, 혹은 경제인은, 저는 권력하니까 추상명사가 돼가지고 항상 그 현상, 당신이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따져야지 어떤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무슨 현상 내지 행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존재하는 것은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인데 경제인입니다. 정치인입니다. 이 경제인과 정치인이, 혹은 경제인은 말하면 기업가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기업가와 정치인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기업인의 거래는 사실은 자기 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인은 본래 자기 이익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인의 이익 추구에는, 기업가의 이익 추구에는, 혹은 경영자의 이익 추구에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것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주니까, 스스로 주주니까, 또 경영자니까 포상을 받을 것이니까. 기업의 수익,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뭐 나쁘다, 좋다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린 그걸 인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업가가 개인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 어떠냐?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이익을 뺏어오는 거, 훔쳐오는 거, 가져오는 거, 편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혹은 기업 이해 당사자, 그 주주일 수도 있고요, 일반 주주일 수도 있고, 혹은 종업일 수도, 노동자들일 수도 있고요, 거래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익을 탈취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행위를 규제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후자, 이해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이익을 자기가 챙기는 것인데, 이것은 정경유착을 막기, 막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자체로 기업 개혁을 하고 재벌 개혁을 하고 해서 막아야 될 일이지, 그건 별도의 문제다. 그렇다면 한쪽이 남죠. 둘 사이의 부당 거래를 막는 기본적인 방법은 정치 쪽에 있다. 한번 뭐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매매는 나쁘다. 성을 주고 돈을 받고, 혹은 돈을 주고 성을 받고, 한쪽은 성을 주고 돈을 받는 거죠. 다른 한쪽은 돈을 주고 성을 받는 거죠. 자, 성매매가 나쁘다 했을 때 없애야 돼. 어느 쪽을 처벌하는 것이 옳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정의의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더 나쁘니까 그쪽을 하자. 아니, 사는 것이 더 나쁜 놈이니까 그것을 하자. 정의의 개념을 말고 공의주의적 개념. 어떤 것을 더 처벌하고 막을 때 성매매가 없어질 것인가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정의의 개념을 할 수 있고 효율의 개념, 공리주의 개념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경유착은, 저는 일단 정의의 개념을 제쳐두겠습니다. 경제학자로서 효용의 개념을 앞세워봅시다. 공리의 개념을 앞세워봅시다. 막는다면 저는 기업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당 거래를, 기업 쪽이 아니라 정치 쪽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두 개 사이에 거래가 규제가 만들어준다라는 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자, 또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숭례문에 불이 나서 소가 타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 아, 불사,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숭례문에 불이 났던 겁니다. 자, 맞죠? 산소가 있으면, 산소가 없었으면 불이 안 났을 것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산소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숭례물이 불이 안 날 때는 삼소를 없애야 된다, 공기 중에, 라고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어리석은 짓이고요. 있을 말을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 수상한 사람들이 시간 넘어서 들락날락하는 걸 막는다. 수상한 행동을 감시 카메라를 하다가 하는 걸 쫓아가서 못하게 한다. 혹은 불이 붙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염제를 바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 혹은 불이 났을 때 착하다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를 없애는 방법이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못 들어온 사람을 못 들어오도록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막을 것이냐, 아니면 불이 났을 때 끄는 빨리 잘 효율적으로 끄는 시스템을 취할 것이냐. 부담거래도 마찬가지죠. 정치 결력에 경제 결력에. 저는 뭐 과도한 비유입니다만은 규제, 산소 이렇게 저는 등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규제가 있으니까 혹은 자율성이 없으니까 유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없앤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못 들어게 막는다, 수상한 행동을 했을 때 빨리 붙잡는다, 불이 났을 때 빨리 끈다, 이런 방법 중에서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 발표자 두 분께서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좀 반대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셈입니다. 재벌 개혁, 기업 개혁은 그 자체로서 기업과 경영자가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빼앗고 훔쳐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걸 막는다. 그 정경 유착을 막는 게 아니고 기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정경 유착은 어떻게 막느냐? 바로 정치인들이, 정치 권력이 이런 것을 좌지우지 주고받고를 못하도록 하는 그쪽에서 막는 것이 저는 맞고 효율적이다. 맞다라는 말은 정의의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그쪽이 공리주의적으로 현명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그런 둘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이것을 막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아니고요. 토론자께서 우리 국민연금 이야기를 두고서 많은 이제 요번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했는데, 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서도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이번 같은 경우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서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서 뭔가를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주식, 삼성물산 주식을 가졌다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될 것이냐. 첫째, 삼성물산 주식의 가치를 최대한, 그것과 교환으로 받는 것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삼성물산의 주주이니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을 한다. 둘째,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가지고 있어요. 통틀어서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식으로 행동을 한다. 셋째, 아니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따라서 국민 모두 혹은 국민 경제를 전체를 위해서 행동을 선택을 한다. 자, 여러분은 세 개 중에서 무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 세 개로 딱딱딱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저는 주주, 삼성물산의 주주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지금 주식을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행이 주주이면서 채권자예요. 그래서 주주로서의 그 권능을 이용해서 채권자로서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거. 야, 너 내한테만 돈을 빌려, 내한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허용되고 그것이 우리 시장경제를, 우리 경제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의사결정할 때는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을 조회산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국민경제도 아니고, 삼성물산의 주식의 주식 의결권을 할 때는 삼성물산 주주로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됐다. 그에 비추어서 볼 때 이번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걸 아니게 한 가정 또는 이제 부정 뭐 정경 유착이 있습니다만은 행위 그 자체는 그런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가는 것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역시 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제 김진방 교수님은 그 중에 이제 정치인을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이제 토론이 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뇌물죄의 지향을 정치인의 수뢰 행위를 이제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인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쓸 거냐, 아니면 범죄 수익의 환수라는 측면에서 경제인의 뇌물이나 부당 거래를 향한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쓸 거냐. 이건 이제 뇌물죄의 어떤 측면을 중요시할 거냐와 사실은 이제 김진방 교수님이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규제 체계를 어떻게 짤 거냐 할 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행동 원리가 주주로서의, 특히 이제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당의 회사의 주주로서 행동하도록 만들려면, 만약에 그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말로 타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떻게 올가매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예, 좀 토론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예, 마지막 토론입니다. 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성진 변호사께서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문 수준으로, 아 죄송합니다. 발제가 아니라 토론인데요. 조금 시간 제약을 생각하셔서 네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재벌들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사실 자기 돈도 아니죠.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산 것이죠. 지금 박근혜 게이트 핵심이 바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벌 총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돈도 아닌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권력을 통으로 샀다. 이게 지금 게이트 핵심인데, 저는 뭐 관점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총수가 이렇게 자기 돈도 아닌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돈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찔러줄 수 있느냐. 이 총수 일가의 막대한 이 경제 권력, 아무도 견제하지 않고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 총수의 이 거품 낀 권력을, 거품을 터뜨릴 것이냐. 이게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인 합의가 모여져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큰 두 가지의 뭐 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재벌 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거품이 크게 생겨 있는 그 지배력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재벌 계열사에 대한 지분은 1%, 하지만은 모든 경영을 좌지우지하죠. 100%. 한 사람도, 어떤 인사도 총수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재벌 기업 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리죠. 그래서 견제가 없는 내부 거품, 그런 거품들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1%만 가지고 100%를 지배하는 이 잘못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큰 관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회사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밖에서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총수의 의사결정 자체를 합리적으로 끌 수 있는 내외적인 견제 장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입법적인 보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이제 이미 뭐 총수 3세 승계 다 끝난데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이번 교수님 말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하지만 아직도 총수 3세로 승계가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면서도 황제 경영을 또 차단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황제 경영을 차단하고, 그리고 3세, 4세로 내려가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편법적인 세습을 또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재벌 총수가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100%의 지배권을, 거품을 꺼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입법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다들 법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안들이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상당수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난번 대선에서 공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총수 일가와 유착한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이런 공약들이 모두 다 이제 사실상 진행이 안 됐죠. 18개 공약 중에 딱 두 개만 되고 나머지는 통으로 날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벌의 과도한 지배력을 정상화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제안 중에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열사들을 이용해서 거품을 키우는 게 바로 순환출자입니다. 자기 돈 안 내고 계열사들의 돈, 이른바 내부 지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있죠. 순환출자의 거품을 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금융계열사를 통해서 금융계열사가 다른 사업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하면서 그 지배를 확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거품,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거품도 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다들 아시겠습니다. 글로비스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총수 아버지랑 아들이 회사 하나 만들어서 그룹 전체의 물량을 그냥 몰아줍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죠.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회사가 됐습니다. 상장하고 상장 차익을 총수일가 다 갔죠, 사실상. 그리고 그 상장 차익 부풀러진 주식을 가지고 팔면은 현금이, 큰 현금이 생깁니다. 그 현금으로 핵심적인 계열사 지분을 사서 3세 승계로 이용한다. 이게 뭐 큰 줄거리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총수는 이익을 보지만은 그 이익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사실상은 사업회사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융계열사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이 공익재단까지도 이제 자기의 지배를 확산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이 공익사업에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회사에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는 데 이용됨으로써 공익재단 자체의 존재 이유를 좀 의식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재단의 계열사 주식을 그렇게 사서 지배를 확대하고 세습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제 3세 승계와 관련해서 이제 좀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이냐인데, 삼성전자를 뭐 지주회사, 뭐 위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할해서 자사주의 마법, 이른바 자사주를 잔존회사에게 남기고 사업회사의 신주를 자사주에 배정하는, 모회사에다 배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모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는 자기 지분 플러스 모회사가 갖고 있던 자기 주식에 대한 자회사 지분까지 추가적인 지분 확대를 하는 그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삼성전자는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 법이 발의가 지난번 국회에서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런 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이죠. 롯데 뭐 이렇게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론 이 자사주의 마법이란 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다른 경제 주체의 몫을 뺏어가는 것이죠. 자사주를 통한 다른 경제 주체의 몫의 약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작은 지분만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죠. 아까 이봉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주회사가 왜 도입돼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렇게 규제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오히려 지주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배를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서 지주회사를 만들면 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주회사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총수 일가가 막 지배하는 거품 낀 지배력을 정상화하는 그런 방법이었고요. 총수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봉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외적인 통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법 처리를 엄정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도 일정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다중 대표 소송이다. 그리고 총수 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감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보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손창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종업원 대표자가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종업원은 회사와의 이해관계와 전적으로 일치하죠. 이해관계가 총수는 회사는 어떻든 내 주머니를 채우면 된다 이런 이해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은 회사의 생존과 발전이 곧 종업원의 생존과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종업원들이 회사의 어떤 적법한 경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요건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안 지켜졌죠. 이게 제대로 됐으면은 오늘날에 뭐 국민연금 이렇게 이상하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동원되는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투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서 주주들이 조금 더 능률적으로 주총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적인 얘기인데요. 총수 일가에 대해서 경제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만은 안 지켜졌죠. 총수 일가 아주 이 법이 있으면은 뭐 실형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뭐 관건적으로 반대를 하는 법안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 법이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죠. 뭐 뇌물죄 같으면 10년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년 이상의 어떤 재산 중대 재산 범죄에 대해서 7년 이상을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마음대로 장량 강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면권 제한 같은 얘기도 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안 지켜졌습니다. 이상과 같은 뭐 법제안들이 저희 뭐 토론문에는 하나하나 설명이 돼 있고 그 토론문에 하나하나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논거가 있다면은 그 반대하는 논거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논거들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정말 이 법이 필요한 법이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는 그냥 뭐 깨놓고 말해서 재벌들 봐주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별 다른 근거가 없다는 얘기들을 제가 법 하나하나마다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로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실상 제대로만 지켜졌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총수들이 사법 처리가 겁나서라도 아마 이렇게 심하게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 그런 주범으로 나서는 사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약간 불안해하죠. 재벌들 없이 어떻게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냐. 하지만은 좀 현실을 명확히 봐야 됩니다. 재벌들이 이렇게 경제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이렇게 커진 만큼 커졌지만은 국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경제 전체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사실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실질 소득도 오르지 않았고 1% 부자, 10% 부자의 소득만이 사실상 늘어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제 통계입니다. 이제 경제를 살리는 길이 재벌들 밀어주기나 있는 사람들 봐주기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그 경제를 살리는 길은 바로 경제민주화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경제력 남용을 통해서 여러 경제주들의 주체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 때문에 사실상 성장을 하지만은 국민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재벌들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중소기업들도 기술 혁신하면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노동자들, 거기서 일한 노동자들 소득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월급 올려줄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월급이 올라가면은 내수가 살아나죠. 시장 경기도 살아납니다. 중소상인들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독식하면서 빨대로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경제 구조만 바꾸어도 재벌들의 경제력 남용만 통제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체적으로 경제활동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경제활력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부탁드리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 재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재벌들을 정상적인 경영을 하도록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세계 경제력을 경쟁력을 갉아먹자는 게 아닙니다. 총수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다른 잘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총수 일가의 세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바로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제 민주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벌들을 과도한 지배력을 정상화하고 재벌들을 법 앞에 손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제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뭐 사실 정치인들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죠. 쉽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법안에 대해 하소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재벌 대기업들의 장악력은 뭐 크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눈치를 봐야 될 것은 재벌들이 아니다. 국민들이다. 국가 경제를 정상화하는 역할을 정치 권력이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봉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 이 기회가 아니면은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그런 이 시대적 절박함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것은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이 절박함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 그리고 다음 정부 사실상 이 재벌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고 재벌들이 잘못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국민들의 반감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여진 것도 참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자고우민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 사실상 새누리당 말고는 나머지 당은 뭐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죠. 이 목소리를 좀 정치적으로 잘 조율해서 이번 국회에서라도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줄 것을 부탁하고 국민들은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에 어느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뭐 재벌 개혁으로 저는 뭐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벌들의 뭐 투자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회유 채찍과 당근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또 포섭해서 또 회유를 할 겁니다. 그런데 흔들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한 정치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차기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뭐 잘 챙겨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재벌 개혁 관련된 입법들을 신속하고 뭐 엄중하게 법제화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또 관철해내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뭐 저희가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온 2시간 20분 동안 휴식 없이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휴식을 하면 다 가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플로어 토론을 받고 그 다음에 발표자 분들 또 혹시 필요하시다면 토론자 분들께 한 번씩 이제 그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정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장시간 플로어에 계신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일단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제 발제자 분들께 먼저 그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혹시 이제 토론자 분들께서 추가로 코멘트하실 부분이 있는지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손 교수님 혹시 그럼 간단히 뭐 좀 소회랄까요 아니면 예.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의견이나 지적이 된 부분은 뭐 아마 김진범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제 부분에 관한 어떤 부분일 것 같은데요. 뭐 그 교수님 의견도 동감을 하고요. 뭐 제가 무슨 모든 규제를 다 없애고 뭐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라 과도한 규제하고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어떤 뭐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정말 공무원을 위한 규제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오히려 뭐 필요한 규제들은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 그 삼성물산 합병 때는 제가 그때 연구원이라서 그 미국에서 그 쉬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이렇게 화가 나갖고 한겨레에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합병 반대한다고. 근데 뭐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그 굉장히 그 좀 안 좋은 케이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1대1까지 뭐 이렇게 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모자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하고, 당시에 뭐 SDI 삼성 SDI하고 SDI하고 그 삼성전자 주식을 13조 5천억을 들고 있었는데 시가 계산을 하면은 6조 5천억으로 평가가 되니까, 그 M&A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뭐 수익 가치도 보고 자산 가치도 보고 뭐 상대 가치 아까 말씀하신 뭐 셀트리온을 비교한다든지, 그리고 뭐 저 그 청산 가치를 보는데, 이제 청산 가치가 사실은 그 M&A와 관련돼서 마지노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청산을 해도 받을 수 있는 돈 이하로 그 가격을 책정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이사로서는 그 제가 보기엔 선관위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13조만 팔아도 6조 5천억이 두 배는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게 정말 그게 뭐 주주를 위한 의사 결정도 아니고 이재용 일가 단지 그들만을 위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이익 충돌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충실 의무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경영 판단 원칙도 적용이 안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봐도 굉장히 무리하고 안 되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국민연금으로서는 아 1대1 해주면은 내가 찬성해줄게 이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합병이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합병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합병을 바꿔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마치 뭐 이번에 안 되면은 뭐 모든 게 다 시너지가 다 날아가고 뭐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 속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는 건 찬성한다. 시너지가 있으면 해라. 근데 내 몫은 바꾸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내 몫을 다 무상으로 이전을 해주면서까지 그 찬성을 해줄 수 있는 거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만 제가 말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봉희 교수님 혹시 예. 사실. 이런 정경유착이든 재벌이든 뭐 이런 토론을 특히 여의도에서 하면서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발치자 두 사람이 다 법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대개는 이제 올해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특히 정책 방안이나 뭐 입법안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선행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외이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아무리 법하는 사람들은 모든 논의의 시작을 개념부터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논의가 한번 서로 간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논의의 핵심 내지는 논의의 범위에 대해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컨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정경유착의 고리 해서 정경유착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 도대체 정경유착이라는 어떤 현상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데피니션을 가져야 되는지를 먼저 정해야 우리가 대책을 만들더라도 뭔가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의보다 명제를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적어도 이제 어떤 규범학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개념이 적어도 그게 비록 나이브하고 아직은 논쟁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이러한 데피니션을 가지고 간다. 라는 정도는 저희 어떤 분야 내지 어떤 영역에서는 약간 좀 일반화된 부분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관점에서 덧붙여서
정경유착이라는 개념을 부패나 내지는 경제범죄라는 곳으로 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저도 어차피 뭐 이 제가 생각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얘기한 것들이 뭐가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부패나 경제범죄의 논의를 국한하는 순간 제가 아까 발제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정경유착의 어떤 현상들은 합법이라고 하는 외투를 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법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그 불법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형식과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익,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를 사유화하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 뭐랄까 저희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이라는 걸 어쨌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런 범죄화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그 유착 현상 내지 유착의 문제까지도 사실은 다 포섭할 수 있는 개념 툴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아마 모두에서 하여튼 이게 합법인 경우도 있고 불법도 있다. 정경유착의 현상 중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범위를 너무 이제 좁힐 것 같다. 우리의 문제 영역을 뭐 너무 넓어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너무 좁히는 것도 이 유착 현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규제와 관련해서 아까 뭐 김준만 교수님 말씀도 하셨고 뭐 아마 손상 교수님의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불합리한 규제하고 과도한 재량제 발전을 했지만 의사결정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지 아마 누구도 지금 상태에서 규제 자체가 나보다 좋다라는 논의는 사실은 좀 그 단계 논의는 지금 많이 좀 뛰어넘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의 논의가 그래서 규제도 규제 나름인 거고 어떤 건 강화되고 어떤 건 없애거나 개선해야 되고 우리의 논의 수준이 규제에 대한 어떤 막연한 찬반 논의를 할 단계는 이미 많이 지나갔다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유착이라는 걸 어쨌든 뭐 그게 부당 거래 거래는 양 당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누구를 제재할 거냐 예를 들면 누구를 포착해 제재할 거냐라는 말씀도 아까 김정민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여기도 어떻게 보면 법학과 경제학의 어떤 약간의 괴리 내진 차이, 관점의 차이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 근데 아까 성매매도 예를 드셨지만 성매매라는 건 사실 어느 일방의 잘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말씀대로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으로 쉽게 말해서 한쪽만 확실하게 잡으면 없어진다는 거죠. 굳이 양쪽을 다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래도 이 적발하기 쉽고 제재를 상당히 어떤 코스트가 높아가는 그런 즉 만약에 그게 뭐 매수자가 되든 아니면 매도자가 됐든 성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확실히 잡아서 적은 비용으로 거기만 확실하게 타겟팅해서 제재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성매매는 근절될 수도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공리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규범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이 거래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분명히 둘 다 쉽게 말하면 부당하다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법의 관점에서는 오로지 근절의 용이성이라는 측면만을 가지고 A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실제로 B는 잡기 쉽고 등등 하니까 편의적으로 그냥 B만 잡아서 제재한다? 사실 그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착이 비록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 한쪽만 이런 정치 쪽만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과연 그게 규범적으로 정당하냐 법적으로 정당한 거냐 정의로운 거냐 그쪽에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법이 눈 감아주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이점. 네. 네.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좀 이제 추가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계시면 좀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이제 좀 느낀 거를 물론 자꾸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못 가게 해서 죄송스럽지만 저는 오늘 굉장히 사실은 느낀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제도를 머릿속에 이제 그려봤다 지우고 고쳐보고 뭐 여기 계신 뭐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이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우선 부패의 문제로 접근할 거냐라는 부분 우리가
부패가 굉장히 좁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넓은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넓다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급행료 하기 위해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아 이거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고 담배 한 갑 사가지고 내기도 하고 담배 한 갑 밑에 만 원짜리 넣어서 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것도 거래죠.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부당한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경유착을 어느 정도 범위로 볼 건가는 그런 거래를 포괄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을 만들므로서 그런 것도 잘 처리가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재용과 대통령 간의 거래도 이거를 잘하면 다 통합이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배구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총수가 대통령한테 뇌물 줄 때 자기 돈으로 뇌물을 줘도 문제죠. 그거는 이제 지배구조와는 상관없이 퓨얼리 정경유착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돈도 또 안 내거든요. 남의 돈 꼭 갖다가 내거든요. 지 돈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지배구조 문제와 정경유착의 문제가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정경유착이 주로 그렇게 남의 돈 가지고 하는 일로 많이 일어난다면 지배구조를 잘 이제 설계하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제 별도의 다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거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가르마를 타고 여태까지는 이제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개혁 과제를 놨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뭉터기 뭉터기로 중점을 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보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지주회사 체제의 강고성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가 마치 이제 투명한 지배구조의 뭐 전범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새겨들어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의 희생쯤이나 비효율쯤이나 무리수는 우리가 넘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도 저는 아직도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80% 이상 뭐 예를 들면 100%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SK 같은 경우를 보면 최태원의 SK CNC나 그 주선경 에 대한 주 SK에 대한 지배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아까 20몇 프로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SK텔레콤에 대한 지배 또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는 거의 규제를 간신히 채울 정도의 공개회사니까 이제 20% 간당간당하게 거의 맞춰놨을 거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돈을 좀 조달할 수만 있다면 이제 저는 아직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 이미 형성된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도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토론회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실천적으로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 선거 후의 개혁보다. 왜냐하면 선거 후는 여소야 되거든요. 어느 당이 집권하건 국민의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딴 당은 그 뭐 니네 당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겠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저는 오히려 개혁이 쉽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법 개정에 관한 하는. 그래서 이번에 야삼당이 아직도 머릿속에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때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레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오늘 늦게까지